문제 언제 그러면 다시 이제 모두 바뀌었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저쪽에서 우선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공고 활동을 좀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능해야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 사업 문제가 조금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한 배달이나 혹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대군인 협동조합 안에 있는 건강베테랑 사업본부에서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된 게, 자, 이 체계가 잡혀져요. 그래서 아예 뭐, 이거 이 기구를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싸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 조건도 이제 붙어야 될 것이고, 왜냐면 기계 샀으니까 가르쳐줘야 될거 아니야, 방법을. 그럼 이제 기계 산 사람들은 좀 싸게 해준다든가 뭐 그래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일체 그런 거 없이 할 것인가?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 말씀, 그거, 그, 이, 교육받은 분들의 어떤 혜택은, 그 강의가 끝나면 이제 말씀드리려는데, 일단 기계값도 혜택이 들어갔고, 아까 말처럼 판매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가 돼서, 이분들은 이제 딜러 그러니까 형식으로, 그거는 이제 지금 얼마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이제 강의 받은 사람이 기기를 살때 그렇고, 예. 강의를 안 받은 사람이 기기를 샀을 경우에 강좌를 어떻게 좀 싸게 해주느냐는 내 말은 요 말이지. 기계부터 타고서? 먼저 산 사람, 기기를 산 사람들이 배우러 오겠다고 했을 때좀그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그럼 그건 10%. 10%. 지금 이거를 할 경우에 몇 프로 DC를 해줬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그 비용이 같은 있잖아요. 비용으로. 예, 우리가 지금 10%지 뭐더 얼마나 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25만 원인데 지금 얘기된 게 교육생들한테는 20만 원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도로 해주면 되죠. 만약에 싸운 사람한테도 기준 샀다 그러면은 뭐한 5만 원 DC 5만 원 해주면 되겠죠. 되는 거. 5만 원 DC, 10만 원인데 5만 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5만 원 DC.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그 이외에 또 얘기해야 될거 있어요? 아, 저기 그러니까 동영상 7개를 묶어서 좀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 그 유튜브에 쭉 올라가 있잖아요, 7개가. 보시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목록만 쭉 적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URL 주소를 같이 넣어 놓으면 그냥 다볼수 있다. 그거 안 먹자. 보고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CD나 저거로 해가지고 우리 CD에다가 묶는다. 신경 노트북들이 없을 거야. 안 되게. 아니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하면은 저 크기가 여기 하나가 좀긴 거는 1.5, 안 돼요. 작은 거는 한 0.9 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하나 크기가 그럼 7개면 한 10기가 정도 될 거야. 그죠? 10기가 정도 되면은 자기 그 저기 저저저 뭐라 USB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다운받을 겁니다.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하면 보시는 거야. 인터넷에서 볼수 있게 할 거냐, 이제 볼수 있게 안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있어요. 오프로 다 해놓고 나니까 여기 안 온다. 현재 배우러 안 온다. 아니, 이게 실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안 온다. 그럼 차라리 실기기 때문에, 실기기 때문에 자꾸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보여야지. 펼쳐서 보고 이 효과가 있다. 이게 그게 거의 다 됐고. 아니, 그게 동영상 실제로 난 사람, 치료하는 사람 그런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하는 요령은 자꾸 숨겨야 되는 면이 있다고. 그래야 여기 배우러 온단 말이에요. 아, 다르죠. 이거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고, 홍보해야 되는 거는, 와,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하는 거는 홍보가 빡 돼야 되고. 그치? 그거는 제가 저 입시학원에 있었으니까 맛보기 강의 보고 있는데요. 맛보기 강의. 아니, 하여튼 지금 1분만, 1분만 해서. 올려놓은 거는 지금 아직 다 올리지는 않았거든,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에 올려놔도 약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 회원들만 볼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렇게 마치고, 그러면 이렇게 요 이제 수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남았다. 오늘 사실 내가 준비를 다 못했으니까. 일기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응? 옛날 일기는 천구약이고 어차피 일기가 다 묶어졌으니까 일기 열심히 결석 안 하고 열심히 할 사람들. 아니 여기 일기 다 같이 주는 거야. 네, 다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한 사람들 같이 주는 거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7명. 7명
명은 다 주는 거고, 안 온 사람들은 일기라도 안 주고. 그 주체를 그 누가 주는 거다? 숙지 학회가 했으니까, 고마 숙지 학회로 주는 거, 주는 건데. 두 개는 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지난번에도, 네. 내 이름하고, 박정규 이름하고 두 사람 이름을 댕겨냈거든.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그, 저, 대대공인 협동조합 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고마 숙지 학회, 학회? 회장하고 두 사람 이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마치고. 그러면은 아 가만 있어봐. 이 수료식을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그거 결정은 안 됐다. 다음 주 30일이거든요. 다음 주 바쁜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연휴 기분이긴 한데. 아니면 그 다음 주로 가든. 그 다음 주로 가면. 그 다음 주 가면 또 5, 6, 연휴 끝나는 날. 연휴다, 연휴 끝나는 날.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시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날짜로. 오늘 원래 준비 좀 딱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준비를 못 했거든, 바쁘지. 응? 수요일 아니라는 관계없지. 이 사람들은 어떤 옛날 여기 이 사람들이 줄이니까 이거 말고는 관계없이 한 사람뿐이니까. 오늘도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일을 수요일 아닌 다른 날로 하면 뭐 되나. 연락 왔어요. 연락을 한번 예 그거. 식사 한번 식사. 아니 그거 뭐 누가 당장 벌어놓고 영어 말할 거 아니니까 그래. 만들어 놓으시고. 좀 하다 보면 이제 뭐 집에서 하다 보면 또 의문점도 있고 천장님한테 가기도 좀 그러니까 일단 해가지고 한 번만 아니 일단은 빨리 뭐 네. 마무리는 딱 짓고 그다음에 해야 돼 그게 문책이니까 다음 주가 좀 어려운가? 네, 다음 주에 저는 상관없는데 다음 주 무슨 날인지 수요일인가? 아니 30일이라고 이제 주말 연말이란 뭐라고 하나 월말이니까 사업한 사람들 계산한 사람들 5월 1일이 근로자인 알수 없이 연휴 들어가는 날이지. 30일이면 많이 움직일 수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떠냐고 보니까. 그럼 관계없는데? 응. 관계없고, 여기는. 저도 괜찮아요. 여기는. 그럼 다음 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 6시에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요 수료증 하고 주고, 서로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죠. 네, 다음 주 6시에 식사하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95페이지 다 하겠습니다. 31번에서 안질이죠. 안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얼굴 이비인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뭐 이 4번, 5번은 눈에서 직접 보는 거고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안질이. 거기 어디냐면은 머리 이렇게 있고 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부분 있죠. 네, 여기 빠져 있어요. 아 뒷부분. 네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거기. 그거 표시해 주세요. 3, 거기는 뭐라고? 네, 몇 번으로? 3번? 예. 아, 3번이 여기 있어. 3번이든 뭐 4번이든 6, 번호가 아니야. 없이. 4번, 5번이 있으니까 네. 6번, 97, 6번, 7번 돼야 되네? 예. 네. 이쪽은 다 그 신경이 들어가요. 이쪽 신경이 3차 신경이라가지고 시력,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있죠? 이쪽은 다 일로 들어가요. 치과 다. 그래서 안질도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질이다 그러면 눈에다 하는 거고. 비염이다 그러면 코에다 하고, 그다음에 뭐 치통이다 그러면 뭐 여기다 하고, 근데 이런 차이는 있죠. 안면마비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있는데 근본적인 건 여기. 그 다음에 양 어깨 여기 좀 내려가 있죠 지금. 네, 2번과 1번이 1번... 좀 내려가 있어요. 네, 좀 올라가야 돼요 위치가. 여기 표시 여기 1번 2번 자리가 있죠. 여기가 뇌자리예요. 근데 여기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건 뇌자리인데. 예, 네, 그러니까 더 위로 줘야 돼요 여기. 더 위로. 아, 그러니까 여기. 8번, 7번을 좀 올리자 이거죠? 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을 좀 더 위로 가야 돼요. 위로. 95페이지 보세요. 딴 데 보시겠구만. 그러니까 바로 어깨, 95페이지. 어깨 쭉쭉. 예, 여기 말고 여기. 아, 조금 밑에. 예, 여기 밑에. 여기 어깨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견장되는 데라 그러면 여기 부분. 그죠? 여기 견장되는 데라 그러면 여기 부분. 견장되는 데 약간 아래. 약간 아래. 여기는 어디냐면 호르몬 쪽이에요. 호르몬 쪽. 어깨. 호르몬 쪽인데, 예, 네, 여기는 호르몬 쪽인데 말기암 통증 문제 있죠. 여기 떠야 돼. 어깨. 그럼 바로 여기 요 바로 여기 네,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부분이 호르몬 자리. 말년 통증 있죠. 그 교인 호르몬 자리고 지금 안지 네. 안지. 뇌는 약간 네. 아래라는 얘기. 뇌는 여기. 약간 아래. 네. 뇌는 그 밑에고. 네. 호르몬 자. 말기암한테 통증이 어디로 옵니까? 그러면 다 얘기해요 여기. 어깨 아프다 그래. 왜그지? 통증 어디 아파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서 어깨 이쪽 뇌 자리 있죠? 네. 다 그저리 쪽 아프다 그래 막.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 하면 호르몬 쭉쭉 나와요. 여기. 통증이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왜 끝 얘기하시는 거죠? 견장. 견장. 견장 자리. 견장 자리. 이렇게 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뭐 위치 선정하다가 지금 말기 통증은 여기. 그 다음에 척추장인데 말기 통증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건. 그러면 3번. 네. 안질에서 3번은 꼭 떨어져야 되는 자리? 3번은 약방의 감초. 여기 뇌 자리예요. 네,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예요. 아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하셨던 네. 시력 약화 네. 자리랑 똑같죠. 거의 같아요. 같아요. 아. 네. 왜 안질이나 뭐나 다 시신경 쪽으로 와서 다 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아요. 진료만 틀린 거지. 예. 그 다음에 32, 야뇨증.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번이에요, 5번. 야뇨가 어른이네, 애들이. 밤에 오줌 넣는 거. 어른네. 네. 어른이, 밤에 그냥 오줌 찌익 싸는 거 있잖아요, 왜. 서너 번씩 하는 거는 막는다. 그냥 입에다 오줌 싸는 거, 예, 입에다 오줌 싼다고 그냥 중요하지 않네. 이게 어른 묻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그거 이제 요실음 쪽이야. 관계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야뇨증 여기서 5번은 5번이 뭐냐면 여기 생식 자율신경이에요. 생식 뒤쪽에 자율신경. 얘가 5번. 그리고 여기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어딜 또 떠줘야 되냐면 생식기에 관련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척추고 그죠? 엉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야,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꼬리뼈 여기가 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생식 자율신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데가 꼬리뼈보다 조금 위 아닌가요? 여기 넓 여기 편편한데. 여기 편편한 선골이라는데. 예. 네. 꼬리뼈 이렇게 처음 말고요. 네. 여기 위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속 들어간 부분 있죠. 어. 여기. 아 전립선 어디에 있냐? 여기 떠야 돼요. 전립선. 그렇죠. 여기 속 들어갔네. 피디님은 거기 있네. 이리 생식 좀 닫줘요. 아, 신경이? 네. 엉덩이 속 들어가네. 그 다음에 1번과 3번, 4번은 솔직히 3번, 4번을 떼야 되는지 위자를 떼야 되는지 나는 위 3, 4번의 내분비 자리인데 내분비 아니라 왼쪽을 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표시도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 야뇨증. 뇌에서 조절을 못 하잖아요. 얘랑 생식 자율신경이랑 여기 되는데 얘들 조절이 안 돼가지고 싸는 거잖아요, 그죠? 뇌 떠주기죠. 명칭 뇌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다 뇌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지금 3번, 4번은 호르몬 내분비 쪽인데, 여기 2번은 생식기 쪽이에요. 호르몬 자리이기도 하고, 여자 가루는 호르몬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생식 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떠줘야 되는 거죠. 2번하고 5번이 중요한 자리죠. 3번, 4번이 뇌, 내분비보다는 뇌 쪽으로. 뇌 분비보다는 조금 밑에네? 어디요? 이거 3번, 4번. 고기가 내분비 자리에요. 여기가 내분비인가? 네, 내분비 자리에요. 근데 나는 여기 내분비를 떠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위에 뇌를 떠줘야 되는지 그건 내가 요건 테스트 안 해봤어요. 질병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2번과 5번은 필수 자리에요. 이 자리는. 2번과 5번은 꼭 떠줘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안면마비 똑같아요 이거. 안면마비도 역시 여기에 경계되잖아요, 그죠? 네, 안면마비도. 근데 여기서 9번, 10번이 아까 말한 여기. 아까 그 자리에? 97페이지요. 97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 아까 여기. 97페이지 안면마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96페이지 지금. 예. 채널 갖다고 여기 와서. 내분비 3, 4번짜리를 네. 뇌 자리로 옮겨야 돼. 원래 이 자리에 떠주는 거. 아, 내가 이거를 이 병을 내가 치료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분비를 떠줘야 되는지 뇌 자리를 떠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표시 내분비 자리로 표시돼 있어요. 근데 나는 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네, 이게 지금 3번, 4번 그 자리를 떠줘야 되는지 또 위에 떠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낫더라고요. 좋지. 방금 어떤 거 맞아요.
그렇죠. 안면마비도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은데, 이 주로 이제 안면마비는 신경 쪽을 더 많이 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축지가 지금 5번, 6번이 거기도 여기도 여기도 뭐냐면 13, 14, 15자리랑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요. 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앞에 안질이든 이쪽 지금 관계된 질병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날개축지가 추가된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데. 그리고 이게 3, 4번이 아까 안질할 때 그거야. 그렇지, 그렇죠.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요거는 더 넘어가고. 자, 요번에 급체랑, 그 다음에 35번의 위병 12지장염이랑, 그 34번 35번과 페이지 98, 99페이지랑 같은 걸로 할게요. 같은 걸로. 급체든 위경련이든, 그 다음에 뭐 위병이든 12지장염이든, 아, 거기 같은 거잖아요. 그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급체나 위경련은 여기 명치를 반드시 떠줘야 돼요. 명치를. 일단 체암 여기부터 아플 거예요. 딱 여기 체험 여기 아프거든요. 여기 왜 아프냐면은 여기가 제가 여기 누르면 아파요 또. 체스적 누르면. 그러니까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재발하는 미신경 여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가 둘 다 아프고 여기가 계속 따지고 여기 떠지면 소상한 것만부터 위급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결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심하면 여기만 떠도 되는데 심할 때는 어떠냐면 뒤 여기 반대편에 떠주고 그 약간 옆이 있죠. 위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약간 이게 움츠쳐서 12장년 해가지고 소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을 여기 떠주게 돼 있어요. 표시 보면 표시 여기 여기 안 돼 있네. 그죠? 왼쪽이니까 아 저기 35번 보세요. 뭐? 질병 39페이지 7번 집을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위로. 거기가 어디냐면 명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명치 반대 여기. 여기고 그다음에 이쪽이란 얘기죠. 바로 옆에. 7번 표시가. 조금 올라가서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눈대중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래야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배운 이것만 보는 것과 가르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사람마다 또 해보면 이거 되게 표준 체형이에요. 한 체형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체가 긴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하체가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많이 풀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렇게 내리고 왜 또 그거 그리면 되지? 그걸 또 크게 그리듯이요. 그래서 급체 위경련 다 똑같아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4번에서 1, 2번하고 5번 중요하고 35페이지, 그러니까 99페이지에서는 1, 2번하고 4, 5, 7. 4, 5, 7이라는 게 특히 4번과 5번은 부위가 이렇게 넓은 거지 두 군데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걸로 하면 한 판이죠, 그냥. 이걸로 하면 한 판이겠다. 그죠? 한 판만. 예. 네. 간 자리도 오른쪽이잖아요. 네. 목을 돌리면. 네. 그 위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보니까. 네. 7번보다 간, 만에 간을 하면 7번 위에요, 아래에요? 간이요? 예, 간. 거의 같은 자리에요. 아, 이게 간. 예. 이게 겹쳐있잖아요, 장기들이.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장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신장이 좀 더 위에 올라가세요, 간 때문에. 아. 차이가 약간 차이 나요, 오른쪽, 왼쪽이. 신장 위치가. 간 때문에 위에 좀 올라있다. 근데 이걸 하면 대가 부위가 넓어서, 치미가, 치미다 이런 거 같으면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만, 얘는 조금 짙어져도 큰 무리 없어요. 그러면 7번 반대편 왼쪽으로 가는 건 만에 그 지점에 일단 최장 이런 거 떠줄 때는 그렇지 그 반대편 반대로 예. 최장하고 비장 최장 비장 최장 네. 네. 반대편 거의 지금 7번 이게 또 신장 자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본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는 약간씩 차이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 몸을 보고 틀리니까 이거는 이게 대표님들 교과서적인 얘기고 또 사람을 벗겨서 뉘어서 보면 틀려요. 비율과 틀리기 아니라 거의 뭐에 기냐면 갈비에 기준다. 갈비뼈가 긴 사람들도 있고 네. 하체가 긴 사람이 있고 또 상체가 짧고 또는 상체가 긴 사람이 있어요. 이 넓은 거는 척추와 상관없이 이거는 상관없는데 척추 안 변하니까. 네,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건 아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위치
우리가 의학상식적으로 장기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생물 시간 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의 수준의 정도만 배워도 충분해요. 간단해요. 알아보는 꾹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그 자리에요. 네, 그게 앞진이에요. 앞진인데 딱 눌러보면 아픈데 아 하는 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딱 눌러봐요. 옛날에 할 때 아버님 할 때 보면 눌러요 이렇게 아 그런 데 있어요. 거기 딱 움직여요. 여기 진맥 중에서도 앞진이 그 자리 있고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됐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36번 요통 허리 디스크. 여기서 요통 허리 디스크에서 사실은 5번 6번이 거의 여기 자리에서 디스크가 오잖아요. 네, 요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자리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1, 2번은 뭐냐면 1, 2번 앞쪽 자리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심하면 여기가 힘이 땡겨요. 약해져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해주는 거고 이건 이제 되게 심한 상태의 요통과 되지. 요통은 5번, 6번만 떠주면 돼요. 5번, 6번만.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디스크에서 하지까지 내려갔을 때의 상황을 지금 한 거예요. 아, 5번, 6번만. 예, 왜냐면 지금 여기 30분 이 그림은 다리까지 저리거나 발바닥에 나면서 갔거나 이렇게 막 나비가 오거나 할 때에 무릎까지 안 사는 예, 그림이에요 이게. 간단한 허리만 아프다 그러면 5번, 6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뭐 1번, 2번의 경우는 장짜리잖아요. 예. 그럼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장까지 더 아픈 거예요? 장이 아픈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픔 때문에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자, 특히 2번 같은 경우 뭐냐면 1번, 2번은 자, 변비, 설사 다 그 옆자리에요. 예,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실금 예. 자, 2번자리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심장 쪽 혈액순환 순환기 쪽 1, 2번 자리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딱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에도 포함되는 자리가 많아요. 다시 한번 네. 2번이 요실금, 장 네, 생식기 쪽, 특히 여성 생식기 쪽 2번 그 다음에 블루지에 걸 때는 여기 여기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직장도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설사하거나 이럴 때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혈기 잠깐만요. 그래서 환승 느껴서 네. 같이 이렇게 없는 사람은 같이 청한 건 몇 번 걸지 없어요. 일로 오셔요. 환장이라고 술을 한잔 해갖고 혈기 이게 제 걸 드리고 제가 봐야 돼서 또 이게 만만치 않은데 나머지 없는 거 아니요. 같이 보세요. 같이 이제 한번 보세요. 아 오셔요. 네, 같이 오세요. 네, 네. 네. 미소 친구 앞으로 가 내가 아니 저쪽에 저쪽에 자기 거 있어 저 자리에. 아니 그거 내가 가져갔어. 가져갔어? 그래서 1, 2번이 그래서 1, 2번이 들어가는 거고 왜 이게 이 번호가 왜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왜 떠야 되는지. 그러면 아 나 거기 해당 안 되면 이거 생략하도 되고 거기 해당되면 거기 더 떠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주문. 자 5번, 6번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3번, 4번은 위까지 어기 아픈 위가 뻐근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3, 4번은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8번과 7번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여기로 가요. 이렇게 여기 반드시 떠줘야 돼요. 다리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여기가 디스크자리란 말이에요. 엄마 아프면 신경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5분까지 아프고 혹 땡기고 다리가 이렇게 막 아파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중요한데 더 심하다 여기 더 심하다 여기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나는 다리를 안 땡기는데 디스크마다 디스크 같은 경우도 다리 땡겨요 그러면 몇 가지 하든가 많이 땡겨요 남에서 하든가 마비가 와요 막 떠줘야 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여기부터 이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 떠도 되는 사람 이렇게 떠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오, 그래서 하는 거고 보통 그냥 여기만 하고 다리까지 괜찮다 그러면 5, 6번 해놓고 뭐가 되냐면 보시면 여기도 빠져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죠? 자, 그냥 여기다 다리를 삼가는 허리만 아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디스크다 그러면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 옆에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그죠? 30쪽으로 약해져 있어요. 왜 힘을 안 주니까는 못 준단 말이에요. 운동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길 떠줘요. 오히려 디스크가 있고 여기를 치료해주고
찜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근육을 치료해주면 이 근육을 여기 해주면 근육이 확장돼요. 근육이 강화돼요. 이게 그 염색인 교통 있잖아요. 그 꼬리뼈살이 한번 더 껴줘요. 아 이거 좋지요. 옛날에 이렇게 늘리면 쭉 늘어나는 느낌인데 계속 찜질하고 나서 했더니 여기 안 늘어난대요. 근육이 단단해진 거예요. 손골부위도 잘 듣는다. 손골. 네. 손골부위는 어때요? 그 아래 보고. 여기는 예,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식기 자율신경이고 여기는 A2라 해가지고 뇌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신경이 눌려가지고 염증화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럴 때는 여기 염증 제거를 해주면서 하니까 이 자리가 포인트 자리죠. 일단은. 그 다음에 뭐, 딴 데 자리다 보면 자극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염증이 있어서 뭐, 죽삼이 수삼이 어떤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뇌 부분, 뇌를 치울 때 여기 염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를 자극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네. 자극이 필요한 데가 있고, 예. 염증을 제거하는 제염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무슨 염이라고 되는 모든 건 다 제염이 필요한 질병이에요. 예. 관절염, 위염, 장염, 그죠? 눈염, 다. 신장염, 뭐 하냐, 다. 근데 나머지 이 염자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자극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아까 뭐 보신 분 파킨슨병이다 그러면 뇌를 자극시켜서 뇌 쪽을 신경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극할 때는 좀 더 강하게, 짧게 강하게 팍 주는 게 좋고. 두 번 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예. 제염은 그렇게 하는 게 낫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염증이 관계된 데는 그냥 염증에만 특히 하면 돼요. 지그시. 네. 지그시. 이게 직접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허리도 됐고, 그 다음에 임파선염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임파선염은 어디냐면, 아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3, 4번. 3, 4번, 5, 6번. 쭉 들어간대. 예. 임파선 이쪽에 오잖아요. 임파선 쪽에 오니까. 여기 한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 있으면 이제 그니까 여기 해주는 거예요. 그 이건 그냥 그냥 바로 표시돼 있다는 얘기죠. 저혈압. 저혈압. 그 혈압에 관계된 거는 2, 3, 4, 5, 6, 7이에요, 그죠? 이거는 고혈압, 저혈압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자리예요. 근데 고혈압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뒤에 여기랑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쪽 부위랑 그 다음에 고혈압 자리는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혈압은 어디냐면 종아리. 이번에 앞에 고혈압 할 때 표시했을 거예요. 거기가 저혈압 자리예요. 거기 해주시면 경력, 그 다음에 39번 경력강태 자세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요. 이거. 아 이게 아 여기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표시가 자 2번, 4, 5번, 7번은 비뇨기 쪽에 해당되는 찜질 자리예요, 그죠? 네, 2번, 5번, 6번, 7번이 비뇨기에 관계된 자리고 그다음 1번, 3번, 4번은 뇌에 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력강태라는 게 두 군데서 온다는 거야.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봐도. 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혈액 쪽도 와요, 혈액. 예. 이게 이쪽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기 표시가 되는데, 그 두 가지로 딱 그림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5번, 6번, 7번은 근육이 질환 치료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느냐? 전립선 같은 거. 같은 자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염증, 뭐, 요도염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뭐, 이 생식기 쪽에 관계된 것들은 다 그쪽 자리에요. 결국은 없네요. 예. 근데 저기, 그, 정육감퇴의 원인 중에 혈액, 예. 혈액이 탁한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혈액순환 잘 안 돼가지고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또 어차피 이제 정육이라는 게 혈액이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런 거를, 그, 당뇨는, 혈관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혈관 쪽이 왜냐면 당뇨가 연통으로 치면 낡은 거 있지 삭아가지고 툭 치면 푹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탄력성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당뇨인들이 심장마비라든가 뇌중이 아주 위험군이 되는 게 혈액궁충이지만 혈관의 문제가 있어요. 낡아지니까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혈관 남자들 발견된 문제는 혈액과 저기 혈관의 문제잖아요. 일단 저기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종이적인 따라서 그죠? 근데 여기 지금 5번, 6번, 2번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대장 순환된다 그러면은 아까 저기 했지만 양 옆에 여기 이쪽은 배 아랫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순환기 쪽이에요. 심장도 그렇고 혈액순환에 관계된 거. 대장 그다음에 여기 뒤쪽도 5번, 6번 하고 양 옆으로 옆 쪽으로 그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 이건 자세히 안 나왔네. 예. 아 옛날에 아버님이. 근데 8번은 정력 교화시키 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런 거 같지 말아요. 8번은 이게 침자리는 여기보다 약간 밑에잖아. 예, 아니 똑같아요. 여기 족삼, 족삼 여기. 족삼. 예, 거기에. 우스갯소리로 여자분들이 이런 데일 때는 어떻게 돼? 아, 이런 데 뜨는 게 여자분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은 여자들 생식기 관계된 게 똑같아요, 여기요. 똑같아요. 예. 거기 빠진 게 양옆에 이쪽 아까 여기 말한 거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2번은 무조건 되고 치골 위에요 여기는 예 네, 네. 거기 여자는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직접적으로 자궁과 연결되는 데이기 때문에 호르몬과 연결돼요 여성 호르몬과 네. 그럼 피부가 첫째 피부가 물론 이제 저 산부인과적으로 좋잖아요 일단 그죠 산부인과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는 피부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뭐에 영향이 있냐면 여자들 성격과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자들. 네. 이번 맞죠. 그래서 불감증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정상인 경우 같은 거예요. 날카롭거나 삐딱하게 돼 있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여성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유방암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호르몬이. 유방암 쪽은 자궁암도 무조건 써야 되겠네. 그렇죠, 당연히 자궁암 네, 유방암 관리. 네. 호르몬 쪽. 정신부전증 다음에 40페이지, 104페이지 정신부전증은 뇌 자리 다 뜬 거예요, 그냥. 아, 네, 다 됐어요. 네, 뇌 자리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4번, 5번. 그다음에 뭐 좀 더 추가하면 경추 자리까지 같이 떠주면 좋아요. 경추 여기 있죠?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 여기 이쪽 그죠? 그래서 이쪽을 다 해주면 좋아요. 좋아요. 정신분열증 뇌 쪽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 여긴 정신분열증이라고 돼 있지만 뇌에 관계된 질병 아까 파킨슨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뇌에 관한 질병들이 네, 여기 들어가면 돼요. 파킨슨. 네. 이게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은 연치 13의 자리가 이 자리일 거예요. 거기. 거기 그러면 이게 키 밑에 해줘도 좋겠네요. 거기는 3차 신경 위주로 연체 13? 그 앞에 여기 13이라고 보면 13자리와 정신분열증 자리가 비슷하죠. 거의 같죠. 13에 해당되는 자리가 뇌에 관해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같아요. 그죠? 그거 죄송하지만 네. 2, 3번은 확실히 좀 알겠고 네. 정신분열증에 네. 4번, 5번하고 7번, 8번, 6번 예. 일단 몇 자리라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7번, 8번은요 어떤 자리? 여기가 이 경각골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요 크게는 자 우측 경각골은 이게 우측이라고 잘하고면은 우측의 경각골 여기는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여긴 간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가 13, 14, 15가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좌측은 심장 자리이기도 하고 28, 29, 30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심장? 네, 심장. 심장은 네, 7번 자리. 쏙 들어갔는데. 쏙 들어갔는데. 여기. 눌러 앞으로 있어요. 딱 쭉 빠진 데 있어요. 쭉 빠져요, 여기 누르면. 잘 안 했어. 이게 오늘 조금 다릅니다. 네. 심장. 그리고 심장은 몇 번이죠? 7번. 7번. 오늘 왼쪽 7번 심장. 13, 14, 15고 네. 이쪽은. 이거요? 네. 간.
아니, 23, 24. 아, 23, 25. 여기는 28, 29, 30. 28, 29, 30. 그러면, 여기 보면, 연치 자리에서 보면, 16, 17, 18을 보세요. 연치 자리. 16, 17, 18. 16, 17, 18은 다 심장 관계된 동이죠. 그죠? 관상동맥, 대동맥, 심장 다 그죠? 네, 그죠? 거기 4번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죠? 네. 네, 이게 다 순환기계통인데, 경동맥, 심장, 뭐 대동맥 다 그쪽인데, 13, 14, 15에, 아니, 16, 17, 18에 공통 들어가는 4번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심장 차이죠. 심장. 그리고 연치 6을 보세요. 연치 6을 보면 233페이지에요. 오른쪽 견갑골에 3번 표시되어 있죠? 예. 네, 그 자리에요. 그래서 간이에요. 연축이 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3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연체에 대한 이 표시가 보면은, 아, 어디가 포인트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아, 어디가 포인트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고, 연치를 플러스 낄 때 이 포인트 자리 하나 넣어준다는 거예요. 연치가 이 사람은 6인데 뭐 딴 데가 아파 말해도 딴 데 다 해주고 연치 6인 여기를 한번 딱 해준다는 거지. 전신 피로 회복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좋은데 피로가 많나? 근데 이거는 전신 피로 회복 사실 이거는 저기 솔직히 뇌자리 있잖아요. 헛세도 하고 피로회복 할 때 뇌자리 떨어지면서 나아요. 뇌자리? 예. 아, 뇌자리? 네, 여기 어깨하고 척척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분 아주 좋아요. 여기 명치는? 명치하고 뒤에 등? 뒤에 등하고 척척 있잖아요. 여기 뇌자리하고 변조 떨어지면 네, 기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찜질을 할 때 엎드려가지고 여기 탁 하잖아요. 뜨거워 이러잖아요. 근데 딱 자는 자리가 있어요. 찜질하다가 자는 자리가 딱 뇌자리예요. 거기에 주면 순간적으로 쫙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요. 근데 난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생식기 자리하고 소장, 대장 쪽을, 특히 소장 쪽을 많이 했거든요. 전신 피로에 보기에 소장과 연결이 많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소장 자리를 좀 2번, 3번 같은 경우는 소장 자리거든요. 소장. 그럼 뒷자리 7, 8, 9, 10은? 거기는 이제 저기 허리, 요추 자율신경과 다 연결되니까 뭐 생식기 쪽도 되고, 순환기 쪽도 되고. 근데 아니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 저는 전신 피로 회복이라는 거 볼 때는 이 자리보다는 뇌 자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잘 효과를 빠르게 네, 보자면 네, 뇌 자리 잡으면 아주 왜냐면 피로가 어디서 오냐면 이 뇌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네. 또 뇌 자리 중에 명치 밑에 뇌 자리하고 네, 배꼽 아래도 뇌 자리잖아요. 네. 그게 네.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잖아. 배꼽이 있고 예, 예. 여기 명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요 자리가 명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보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네. 자리가 이제 우리 연치에서 13이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명치요. 여기 직접적으로 내 바로 연결되는데 이 마태 이 여태 위 자체가 위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호로 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로 찜질판으로 한다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판판에 다 들어간다고. 배꼽 안에. 배꼽 아래? 여기 배꼽이죠. 네, 단점 말씀하시네. 근데 거기서 뇌라고 그러셨는데, 배꼽 아래. 그 안에가 뇌가 아니라 여기 뭐지? A2, 여기는. 여기 치골이. 치골이가 뇌. 뇌와 A2라고. A가 뭐죠? 뇌잖아요, 뇌. 두부잖아요, 두부. 아, 두부. 네. 두부에 한 치골이가 뇌구나. 네. 아, 나 잘못 알았어. 그걸 넘어가시고 좌골신경통 이거는 그냥 저 허리 디스크 아픈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 좌골신경통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쪽 자세에 떠준 거니까 이거 아까 제가 그 허리 디스크 자세랑 똑같을 거예요, 그죠? 네. 좌우신경 쓸 때 그림에 의하면 뒷모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거의 오른쪽으로 잘 나와요. 이게 좌골이에요? 네. 좌골이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땡겨서 아니 좌자 좌자가 좌우가 아니고 네. 앉을 좌자예요. 아 앉았다 일어날 때보다 좌골 아니 근데 여기가 좌골신경이 한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막 치면 뭐 다리 발바닥이 남의 네. 말을 갖고 어지고 막 그래요. 우리 신경이 당연히 왼쪽으로 가져가야 돼. 우골 신경통은 없어요. 중이염도 똑같아요. 중이염도 아까 그 3차 신경과 33페이지, 33번 중이염 넘어가시면 중이염 예, 거의 똑같죠, 그죠? 3차 신경에 대해서는 이거 예, 똑같다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췌장염은 그냥 단순히 이게 담요가 아니고 췌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 있는 자리를 지필을 떠줄 거밖에 없어요. 이 당뇨랑 또 틀려요. 당뇨는 둘다 틀려요. 췌장이 3번이에요, 4번이. 췌장이 왼쪽이에요, 왼쪽. 3번이죠, 3번이에요. 8번하고 3번이에요. 8번하고 8번.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충동증도 이건 생략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충동증에서 봐봐, 9번, 10번이죠. 약간 안질이니까 여기고 충동증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로, 수증기 기계로 여기만 하면 증상은 바로 가라앉아요. 몇분만 하면. 애들 막 충동증 걸려서 이거 자기들 막 잠 못 자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기계로 여기만 해줘도 많이 완화되니까 참 잘 자요. 근데 완치는 어디냐면 뒤쪽에 해줘야 돼요, 이쪽.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치질치료 전립선염 아까 이 흥식 쪽 있죠? 그쪽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저기가 자리가 똑같죠, 그죠? 아까 그 요쪽 46번 치료, 치료는 뭐예요? 치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질. 뭐 탈옴, 뭐 치질 뭐 치질은 다이어키 그거 쓰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는 오늘 여기 아니니까 기계로 거기다 직접 하는 게 나아요. 치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기계로 거기다 직접 하세요. 색소기 개품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다 한 직접 해. 네. 직접 하면 돼요. 여기는 그 직접 하기 불편하다고 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본 거고 사실은 기계로 해서 치질 안 사람도 많아요. 직접 거기다 대는 게 난데 참 이게 저 부분이 그렇잖아요. 뜨기가. 그 다음에 47번 탈모, 대머리, 무모증 이거는요 여기를 보시지 마시고 한다고 탈 나와요? 47 회장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13페이지로 보세요. 응? 13? 예. 의료수와 기본인지 세밍이 한 줄로 있죠. 13. 거기서 보면 그 연치 28을 보세요. 거기 모발 들어가 있죠. 모발. 피부 모발 10cm 모발 들어가 있잖아요. 연치 여기서 28짜리 있죠. 28짜리. 28. 28. 네, 거기 힘드네요. 머리 나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가 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 직접 어떤 분은 이걸로만 했어요. 저번에 내가 이거 흉터 얘기했잖아요. 흉터는 대머리 사주라고 했었거든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어요. 저거다가 이제 머리다 직접 여기다가 했어요. 머리다. 머리에다 네, 직접 했어요. 녹음이 열리니까. 네, 거기다 직접 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리 와보세요. 결국 4자리예요. 4자리. 한복은 4자리. 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편도선염, 후두염은 이걸 연결해서 여기 부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엉키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직접 하시긴 하네요. 여기다 직접 하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뭐 있죠? 여기요. 아, 갑상선. 갑상선. 갑상선 부어 있을 때도 그냥 치병. 5번, 6번, 아니 4번, 5번.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쪽과 연결된 데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데 아니 이건 감사합니다. 피부병은 요거는 피부병 손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예, 피부병이 워낙 광범위해서 네. 뭐 아토피서부터 뭐 습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소에다가 피우는 것도 낫잖아요. 아 이거 피부병은요 쑥 연기가 더 나아요. 예, 막 진물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피부병들인데 그러면 막 진물 나고 할 때는 쑥 연기 직접 쬐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되고 예, 연기만 쬐면 아, 연기를 불러 풀어주면 되겠네. 예, 열 열까지 같이. 예,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을 수 되는 거지 거꾸로. 오히려 그게 나아요. 피부는. 그 다음에 진물 뚜뚜뚜 떨어져가지고 막 잠을 여기 뚝뚝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데 막 진물이 들러붙잖아요. 막 들러붙는 딱. 근데 야, 이 센스 있죠. 센스 뭐 진물 한 대 발라준대요. 얘가 쭉쭉 흡수해요. 그래서 딱정이처럼 져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숙진물 하는 게 아니고 생숙을 네, 그냥 넣어준다. 네, 진물 나는 데다. 어. 그냥 이거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얘가 진물을 쭉 흡수하고 거꾸로 얘는 이 약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진물이 계속 안 흘러요. 딱쟁이져요. 딱쟁이져요. 네, 이게 나아요. 그럼 피부병이 뭐 이 잔등에다가 이거 여기 지금 이 요 그림만 보면 그냥 뇌를 뜨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네. 네, 뇌를 뜨라고 돼 있는데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피부병이 지금 워낙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피부병은 못 먹어서 아니 뭐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습진 뭐 빠르게 돼 있잖아요. 뻔한데 지금은 좀 그런 양상이 아니고 양상이 많이 쓰여있어요.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예,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 뇌에서 왔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장만 떠도 어떤 사람 확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하지통 이 밑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가는 것들은 다 여기하고 양쪽 여기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통이랑 관절염 다 치료가 돼요. 여기 통증은 다 신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경과 연결된 데가 다 통증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8번, 9번에서 거기가 많이 아프니까 5금짜리도 많이 아프고 막 땡기고만 한다고 뭔가 아픈데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5금짜리를 네. 여기 그림에 보면은 5금 바로 밑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데를 여기서 그냥 아픈데. 네? 아픈데. 네. 근데 치료는 2, 3, 4, 5번이에요. 하지통에 근본 치료는. 그 다음에 51번 마지막이네요. 허약체질. 요즘은 애들에 가는데 이거는 애들이 허약체질이 있고 입맛이 짧아서 다 안 먹는 애들도 있고 집중력 하는 애들도 있고 ADHD도 많잖아요. 다 명치와 명치 반대로 만들면 돼요. 그럼 애들 밥 안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잘 먹고 그 다음에 키 크는 데도 많이 도움되고요. 마른 애들인데 마른 애들. 네. 말로도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는 거. 그런 애들은 뭐. 체질적인 거니까 건강, 그러니까 질병만 안 오면 돼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서 보기가 안 좋은 건데 마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질병을 알았는데 마른, 마른 네. 살이 쪄야 돼요. 아, 살이 쪄진다는 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사실은. 예. 걔는 거기서 만약에 살찌잖아요? 애가 부딪힐 수 있어요. 체질이 그거가 아닌 애들아. 억지로 살찐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원래 약간 비대한 체질인데, 강제적으로 해봐요. 정신없게 어지럽고, 막 정신없이 힘 못 쓰고. 야, 우리 아들이 네. 진짜 큰, 지금은 이제 37 됐지만, 그는 이제 대학 땡길 때 살찌려고. 그 살찌는 약이 있더라고. 그걸 사다가 한 몇 달을 먹었어. 근데 감기 한 번 걸리니까 쏙 다 빠져버리더라고. 기본 체질에서 억지로 해놓고 근데 안 돼. 네. 그 게사료 먹고 살이 안 쪄 지금도. 네. 그래도 나도 지금 살을 좀 찌워야 되니까. 몸무게가 한 80, 키가 한 80 되는데. 얼마에 몸무게? 아, 몸무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저기 저 한 저 60, 한 60대 초반쯤 될 거야. 될지 몰라. 하여튼 그 키 안 없어 몸무게가. 그 근육을 키우고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야 네. 되는데. 아니, 그래서 컴퓨터 한다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은 아직 애기 되고 아니 그런 애들은 조금 연치만 떨어져. 연치만. 특별히 젊은 애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병 있어 아니고 그런 거 몸 전체에 대한 거다 그러면 무조건 저 연치해.
연치만 떨어. 헬스하고 근육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멋있게 살찐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다 끝났습니다. 이 어려운 걸 너무 빨리 끝나고. 어디요? 여기요? 지금 여기 찍은 한 거요? 지금 얘기하는 거 오늘. 오늘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제가 그냥 포인트만 찍어주면 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세요.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니, 아니 물어보세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아리까리한 거라든가. 헷갈리는 거라.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건 외우지. 외우질 못해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요. 질병별 포인트를 외워버리면 어려워요. 50한 가지 하면 50한 가지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뭐냐. 아니 이제 편히 이제 해야 된다고 이거. 그걸 좀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야 원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안 봐요. 뭐, 내가 질병을 다 머리 꿰고 있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연치하고 저기만 보잖아요. 첫째는 이제 구근을 짓는 거 간단하게. 어떤 환자가 있다. A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어딜 껴야 되느냐. 어떤 질병. 내가 이 질병이 몰라요. 만약에 어떤 1이라는 질병을 갖고 이 사람이 와 있어요. 그죠? A라는 사람이. 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몰라. 1이라는 질병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아, 어떤 병이냐, 첫째는. 그래서 이 질병이 30가지 체질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제가. 우리가. 연치 중에서? 네, 30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위치야. 36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이 질병이 그, 지금 36가지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해당될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을 빨리 낫게 하게 하냐, 못 낫게 하냐, 여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판단하는 기본 근거는 뭐냐? 연치예요, 연치. 그죠? 그러니까 연치와 전혀 상관없는 질병이에요, 얘가 만약에. 어떤 질병이 왔다 그러면. 그러면, 자, 일단 연치는 그런데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머릿속에. 만약에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연치는 30가지 중에서 다 올 수 있어요. 크론병이라는 질병이, 불치병인데. 이제 1부터 30까지 어떤 저도 크론병 다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크론병이 뭐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입부터 항문까지 과정 연결된 다 염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부분 이제 소장에서 많이 되고, 이 소장 중에서도 휘맹구라고 했죠. 이게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쪽에서 많이 시작돼요. 자, 그럼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되죠. 자, 판단을 할까 되고, 어떤 팀에 크론병을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준다. 그러면 자 소장이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는 데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예. 예. 해줘야죠. 그 다음에 어디 해주냐? 연치를 먼저 해줘야죠. 이렇게 해준다고 저는. 어떤 질병이 있다. 염증이 있는 데는 무조건 거 그 자리에 해줘야 돼요. 제염작용. 그럼 근데 왜 여기에 염증이 있느냐는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보면 여기 문제가 많죠. 뇌자리. 그러면 연치볼 때요. 네. 관지서, 관구조, 등기호, 관지기호, 증가를 다 찾아서 네. 연치가 만약 1이면 30이나 16이나 13에 걸리는 쪽으로 해주는 거 해줘요? 1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게 예,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증상. 그냥 지금 내가 뭐 소장을 떠 소장이 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증상이잖아요. 증상. 무릎이 아프다 그러는데 염치와 상관없이 여기 아파 죽겠으니까 여기 떠주는 거예요. 이거는 증상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자, 염치가 10인데, 방구준이 25로 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여기 떠주는 거예요, 여기. 25. 네. 그 25는 여기 교재에 있는 25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 여기 끝이면, 네, 끝자리는 거기고, 여기 보면은 방구조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방구조가 25잖아요. 예, 예. 네. 25를 찾아서, 10보다는 25를 찾아서 떠 그렇죠. 예. 아, 오케이. 예. 그 증상이라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뿌리는 여기 있고 증상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문제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도 안 해당되면 25 증상이 아무도 없어요. 저번에. 그러면은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내가 한 80% 정도는 여기 맞지만 예.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 그죠? 그럴 때는 무조건 되고 증상에다 연치해 그냥. 10을 쓰는 거예요. 네, 증상이 만약에 25로 안 왔어요, 만약에. 네, 연치가 네, 10인데. 네, 10도 그럼 10을. 아니. 네, 이건 증상이 아니라 연치. 예, 연치. 네, 내 나이가 연치가 10이다.
그럼 야, 이렇게 해놓고 10이고 10을 건드려주고 증상 어떤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뇌로 왔던지 장기 쪽에서 왔던지 혈액 쪽에서 왔던지 신경 쪽에서 왔던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판단을 아무 데나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떠주면 되고 해주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염치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 네. 10을 떠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러면 나 이거 방구조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이걸로 가도 되지 않냐. 맞아, 이렇게 가도 돼요. 방구조 안 봐도. 네. 뭔 차이가 나느냐? 시간적인 차이가 나요. 치료 기간에 대한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렇게 연출 정확히 찾아가는 게 빠르겠네. 이게 좀 빨라 이게. 아.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이것저것 모르겠다 이거 하는 거고, 이것도 모르겠다 하는 게 마지막 페이지 여기에. 연체 상관없이, 야, 이거 남자도 여자도 필요 없고, 나이에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 증상만 표출하는 거. 이게 제일 오래 걸리죠. 근데 뜨는 자리가 또 많잖아요, 이게. 이게 하는 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만 알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증상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허리에 떠주고, 다리, 무릎이 아픈 무릎, 오금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증상이 10이다 하면은, 증상 10을 다 떠주려면은, 등판이 뭐 한 30개, 40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특히 연세 드신 분은 한 가지 질병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예. 그죠? 소화도 안 되는데도 잠도 못 자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이런 식으로 막 많아요, 복합적으로. 그럴 때는 만약에 치료해주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10가지 병 중에서 10가지 동시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급한 것부터 하나씩 치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급한 건 증상 아니에요? 네. 자, 소화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잠도 못 자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술만 먹고 뭐 좀 하면 설사까지 하네. 그죠? 자, 이렇게 있어요. 제일 급한 게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뭔 것 같아요? 잠못 자는 게 싫어서. 잠못 자는 거예요. 잠못 자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예. 네. 이제 잠부터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예. 네. 자고 먹고 싸는 거예요. 네. 아니, 뭐든 간에.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안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죽진 않아요. 잠은 아니에요, 잠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이거예요. 잠.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이거. 소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여기서는? 통증이 가장 큰 게 뭐냐, 이게. 설사가 매일 하는 거 아닐까요? 술 한 먹으면 안 되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관절이죠. 네가 설사할 거 안 하면 왜 술 먹어?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관절 치료하다 먹고 살짝 멎을 거예요. 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다 문제지만.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하면 뭐 머리 써갈 게 다 찜질이 되잖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 뇌도 치료하는 부분에 집중을 가져야 돼. 뇌도. 그렇지. 평해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시 치료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면 여기 대달라고 여기 대달라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내액으로 다 해줘도 되고 이건 이릅니다 하고 안 해줘도 되고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이 환자를 어떻게 다뤄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죠? 근데 원칙은 그래요. 10가지 병이 있으면 10가지 동시 치료입니다. 하나씩 방법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도 환자의 욕심이지 사실은. 이거 병원 가서 하나도 뭐 해결 못 하잖아요. 다 해주다가 하나도 못 고쳐요. 네, 만성 위장염 못 고쳐요. 이거 맨날 안 먹어야 돼요. 잠 맨날 수면제밖에 안 줘요. 고쳐지지도 않고. 관절염 옆 중생도 줘요. 설사? 아 이게 다 솔직히 이게 다 못 고쳐요. 증상만 하는 거지. 만성 장염 못 고쳐요. 그죠? 만성 위염 잘 못 고쳐요. 불면증 잘 못 고쳐요. 그럼 이거 병원에서 하면 다 약 몇 개를 먹어야 돼요. 20개. 근데 고맙습니다. 이거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제일 빠른 거 알려줄게요. 이 집안이 있다. 빠른 수준이라면 얘가 제일 빠르고 얘가 제일 빠르다. 두 개가. 그 다음에 얘는 당장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낫는 건 좀 저기에도. 소화도 빨라요. 위도. 얘는 되게 빨라요. 근데 여기
만성 위험 고마 수준이 줄여서 열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설사? 제가 설사가 심할 때 있었지 막 수리대 오늘 분명히 막 설사를 하거든요. 아 오늘 분명 또 술 먹으면 내가 참 고생하겠지. 뜨거운 탁 뜨고 가잖아요. 그다음 설사 안 해. 직방이에요. 어디? 설사 장. 장. 네. 안 해요. 근데 설사 축축축축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랫부분에 얼마 떨어질까 내가. 그건 애들은 뭐 개막이고 저기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만 떨어지면 바로 넘쳐요. 되게 빨라요. 피부 바로 안쪽에 있어서 여기는 췌장이나 담장 이런 거 아니래서 빨라요. 잠은 내쪽 거기만 해두면 아예 찜질하면서 자야 되니까 혹시 네. 내성마비나 뇌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애도 있잖아요. 네. 그 뇌자리만 계속 떨어지면 좀 뇌의 어떤 지능에 또 변화가 좀 올까요? 오는데 네. 옛날에 왜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율이 빠르고 효과가 빨라요. 근데 올해 나이가 먹으면 좋아지는 거지, 많지. 근데 전보다 나아지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뭐 나이가 한 30대 사람한테 지금 뭐 내성마비가 안 돼. 정상으로. 실제로 내성마비 같은 경우 좀 치료해봤어요. 어때요? 아버님이 치료했으면서 봤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빨라요. 90% 이상 되더라고. 그래요? 네. 어느 정도의 그 증상이 이제 빨리. 벌써 내성마비는. 거기는 소아마비랑 같이 와요. 그죠? 네. 네. 이게 보통 이제 10살 미만일 때 제일 빠르고 10살 미만인데 10살 이상 가면 좀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무슨 내성마비면은 네. 돌이면은 무슨 내성마비인지 아는데. 네, 어느 정도 내성마비 아버지 네. 빨리 떠나. 이게 한 대만 공급 영치. 명치가 진짜 완전 감초네 한약에. 네. 애들한테는 연기밖에 없어요. 별짓의 다행인데 결국은 지금 늦어도 떠들어 주는 게 그런지 아시나요? 아 지금 미국까지 있거든요. 애들 뭐 30일은 수술을 몇 번씩 네, 이게 다른 질문 하세요. 갖고 땡기니까 수술을 몇 번씩 해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심장병이죠. 아니요. 심장병이라고 하죠. 심장이 약 원래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심장과 뇌는 연결이 돼 있고 또 심장은 성격과 되게 많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 안 좋은 사람 심포 고약한 게 심장 안 좋은 사람도 심포 고약한 사람 많아요. 그 심장 자체가 심장이 안 좋으면 벌써 예민해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자극적인 거예요. 심장이 안 좋으면 그래요. 심장 자리가 어디죠? 아까 그대로 하나요? 아니. 왼쪽. 아까 여기 약간 여기 했잖아. 아까 7번. 네. 근데 여기 흑만변성도 한번 해보죠. 그쪽. 그냥 흑만변성이 많이 있는데 청수가 지금 황원변성이 많고 여기는 그 자수니까 하나가 안 해본 것들은 여기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아까 시카페이지가 연치이기도 하면서 증상이에요. 그죠? 연치이면서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을 갖다가 요것만 갖고 해주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첫날 얘기했던 게 자 이제 이 30가지에서 36가지의 체질로 나눠지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ABC로 나눈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ABC로 나눠서 여기 있고 네. 두부, 흉부, 복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잘 모르겠다. 이 생각도 안 나고 모르겠다. 그러면 A가 여기 보시면 표시했죠. 저번에 여기 13, 14, 15, 2.7, 2.8, 3.9가 A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B고 7, 8, 9, 10, 11, 12가 C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13, 14, 15, 2.7, 2.8, 3.9, 1, 2, 3, 4, 5 이렇게 해서 크게 이걸 이렇게 해서 ABC로 나누면 돼요. 그냥 이쪽 점 마찬가지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치가 A다, B다, C다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연치가 30이다, A잖아요. 그냥
그죠? 연치가 10이다 그러면 C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 뭔지 모르기 때문에 C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떠주면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죠. 그죠? 연치가 B다 아 그러면 이쪽을 떠주면 되겠구나. 어딘지 몰라도 A다 그러면 제가 근데 이걸 또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A1, A2 또 누르면 B1, B2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C1, C2 그러면 딴 거는 그냥 흉부복부를 고 상복부 하복부 이렇게 나누면 돼요 다 상흉부인데 근데 A만 어떻게 되냐 아래쪽 아까 아니, 두부 뇌라 쪽 하는 게 그 A 쪽 이 아래쪽 있죠 아까 치골이라 여기 뿔뼈 쪽이 A2란 말이에요 거기가 A2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 네 자리랑 맨날 떠들려 했던 데가 여기 A1이고 A1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C1, C2를 나누는 경계선을 100분인가요? C1, C2. 거의 그렇죠. 100분보다. 네. B1, B2는? 그 등 쪽을 보면 네. 등 쪽이 제일 확실해요. 등으로 보는 게. 여기 보는 게. 네, 그러면 등 쪽 아무나 여기 뭐 본다 그러면 아, 그렇지? 네. 흉부라는 게, 흉부라는 게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 거의 기준에서 나누면 돼요. 근데 정확히 A1, A, B1, B2라는 게 사실은 뜸자리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척추라든가 보면 여기서 A1, B1, C1, C2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냐면 요거 A1이 어디고 A2가 어딘지만 알면 돼요. 딴 것들은 다 거기 거기에요. 여기를 뭐 저기 뭐야 사실 C1으로 보고 여기는 뭐 C2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뜸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뜨면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안 뜨잖아요. 왜? 그죠? 이런 데는 안 뜨잖아요. 옆에 이런 데는요. 뭐 뜨는 자리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양쪽 여기 여기 뜨죠. 여기 기관지에서 여기까지 뜨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양쪽 여기 뜨죠. 앞에는 잘 보세요. 여기 뜨죠. 그다음 명치 뜨죠.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십자로 다 뜨죠. 이렇게 소장 또 그 밑에 그래서 단전 뜨죠. 단전하고 양옆에 고 담 아래 뜨죠. 이게 다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위에 A만 A1, A2가 좀 중요하고 밑에는 그냥 B, C 지금 말하는 거 뜸자리만 쭉 보시면 돼요. 뒤도 마찬가지잖아요. 척추 쪽 있고 양쪽 뇌자리 있고 그다음에 견갑골 있고 내분비 있고 그 밑에 폐랑 심장 쪽 있고 그다음에 신장 쪽 있고 간 신장 쪽 있고 그 밑에 장기 있고 엉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뜸자리가 꼭 그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아 A1 뭐 A2, B1, B2라면 그 해당되는 부위를 뜨면 되는 거죠. 연치는 이제 양력이죠. 예, 연치는 양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들은 원래는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걸 선택을 우리 수고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쑥이요? 네. 왜 쑥을 하는 거야? 왜 쑥둥을 하는지? 네. 딴 것도 있는데. 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아버님한테 했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쑥으로 하든 침으로 하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양방으로 네. 기계라든가 모든 걸로 이걸 관점으로 해도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버님 해봤더니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이것만, 이것만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쑥이 제일 낫더라. 딴 거야. 전인근 법칙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쑥이 제일 낫더라. 그리고 그 쑥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의 말과 얼과 글 있잖아요. 우리말로.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런 말든지 이해가 되는 게 뜸 들이듯이 하는 거, 체온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쑥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쑥 들어가서 쑥이다. 그렇게 되고 숫자만 다른 숙이고 뭐 말은 말이죠. 조상님이 가르쳐준 약인데. 예. 워낙 우리한테는 부황식물이기도 하고 약재로도 많이 썼던 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당연히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있는 거 더 활용하는 게 낫죠. 우리 몸에 제일 잘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걸 했겠지, 그죠? 그 많은 식물 중에서 제일 많다는 것도 하나의 큰 그렇죠.
옛날에 약값 비싸다고 왜 우리네 동화사 보면 막 약값 없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 약값이 다 중대 수입표니까 비싼 거예요. 들으라는 것들이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그지 왜 우리가 그런 말 옛날에 나오잖아요. 약값 없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 그 약값이 되는 게 뭐냐? 들풀이라는 거 쓰면 싼데 그 당시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제 뭐지 한의학에서 배우는 모든 약초에 대한 거의 70%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우리나라 거보다. 그 호준 선생님께서 이걸 우리에 맞는 걸로 해서 단방 취합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단방 그랬죠. 인척을 다 이렇게 백성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 약재가 비싸고 다 중국에 수입할 거 수입품인데 뭐 물건 나왔으니까 뭐 어쨌든 엄청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해집도 하는 서문에 우리나라에 나는 것도 있는데 그 귀족층에서 일부러 그저 중국계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뭐 지금 우리나라 사대지에서 저 미국계 좋고 일부제가 좋았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많이 수입해가지고 그렇다고 페달이 많다고 써 있더라고. 그렇지 뭐.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 그 다음에 저는 예.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뭐 아, 무슨 저 쑥을 어디 쑥 싸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급하는 거는 패드하고 기계뿐이거든. 아, 쑥은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이름만 되면 이렇게 빠져요. 응? 이렇게 빠진다고. 빠주는 게. 아, 빠준다고? 네, 왜냐면 딴 데 가서 하면 너무 곱게 빠지면 직구용으로 떼버리면 우리가 못 사요. 아, 너무 곱게 빠도 네.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거래가 안 되니까 제 이름 대고 소개해서 왔다 그러면 딱 이렇게 빠져요. 그냥. 저도 오늘 그냥 계속 이용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이게 하나 적은 금종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노출 안 시키려고. 금종이 있어요? 금종이 있어요? 엄마 몇 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말하지 말래요. 962국에 기회를 써주신데 여기다가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는 지금 말. 어 여기 노출 안 시키려고. 예.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러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죠? 키로당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예 그냥 키로당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주세요? 보통 뭐죠? 10만 원 주세요? 얼마? 그러고 아, 저는 많이 구입하니까 10만 원 주세요? 그런데. 저는 10만 원씩 구입하니까 내가 우리가 10만 원 주세요? 5만 원 주세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우선 처주치라 해요. 나중에 그리고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경동시장 응? 전화를 하시면 되고 어디? 경동시장 여기가 그냥 그 상호는 아까 집안에서 잘 알고 네, 이게 상호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우편도 보내줘요? 네, 택배하면 다 해줘요. 택배 다른 질문 있으시면 10만원 드리겠어요. 아, 얼마? 10만원 채도 치워보세요. 아, 제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뭐 얼마나 찾아달라고 다 해줄게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아니, 보통 어느 정도냐고. 저런 거 한 박스 한 통 정도 어느 정도 되냐고. 이게 600g에 한 건이거든요. 600g에 한 건인데 치고 나면 만약에 이 정도 나면 거의 반 빠진다고 보면 돼요. 먼지나 스폰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양을 모르니까 10만 원어치라고 그러면 이걸로 얼마나 하는 아니요. 지금 얘기한 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 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그 정도는 보다 안 쳐주니까 소쿠레다 이렇게 쳐서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빼는 나중에는 많아지면 공동구매를 하면 100g
그 200개씩 사면 쳐달라고 쳐줘요. 근데 이 가짜를 줄 수도 있잖아. 여기는 제 이름 대고 가짜 절대 안 돼요. 쑥은 저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냄새가 좋고 그냥 중국 쑥이에요. 우리나라 쑥은 은근하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조금 한 그 저 분량이 좀 줄어든다. 부피는 많이 안 줄어져요. 왜냐면 무게 있는 건 있지만 하니까. 근데 부피는 많이 안 줄는데 무게는 반 정도 빠져요. 그러면 부피를 다 치고 나면 지금 이 봉지로 몇 개 정도 해요? 10만 원 이상. 네, 10만 원 이상으로 한 5개 나오고. 5개? 죽겠어요? 10만 원 죽겠어요. 한 대충 양만 안 줄어요. 10만 원이면 또 약한 돈도 아닌데. 근데 10만 원 그래도 1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벗어요. 그러니까 약한 돈도 아니지만.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8시 반이 끝난 거잖아요. 네. 치마 농구 하면 돼요. 지난번에 9시 그 머리 나갈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씩 드세요. 나 허리 한 번. 예. 야, 봐봐. 나도. 난 내가 채웠나? 나 내가 한 번 가져. 예. 이거 내 배에 한번 떠 볼라. 하나는 나쁘대. 내가 배로 떠 볼라. 내 배로 떠니까. 아. 요 패드는 하여튼 우리 저기 저 기계 그 들어있는 그 패드 같은 거 쓰면 되고. 아, 그 손판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저거 요거는 패드는 뜯어서 하면 좀 작아요. 응? 작아요 패드랑. 근데 요거는 좀 요게 패드만 요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 기계 안에 들어있는 패드.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작다고 정사각형이에요. 거의. 그거보다 조금 작다고. 아니 패드에 있는 게 정사각형인데 손판이보다 좀 길다고. 손판 따로 파니까. 그거는 제가 이 패드 가격은 뭐예요? 뜸판이라는 게 어느 거예요 여기서? 패드 구입은요. 네, 얘기를 하는 이거는 저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게 뭐 판매 나열 있잖아요. 여기다 문의하시면 여기서 판매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 지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뜸판하고 패드 구분을 좀 해요. 네, 그 해줄게요. 자, 뜸판은 안 돼. 찜찜판하고 어? 자, 우리가 하는 건 패드가 있잖아요. 그렇지. 패드는 이게 뭐 11cm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90% 쌓여 있어요. 네. 90%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뜯어서 하는데 이걸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길이가 좀 작으니까 근데 이게 작고 90% 비용용 추가돼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게 90% 값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뜬판은 90% 안 돼 있고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그냥 요것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한 12cm니까 1cm 더 길어요. 조금 더 크다. 네. 네. 요거는 낱장으로 100개가 포장돼 있어요. 10장씩 10개가 낱장에 100개가 포장돼 있는데 100개가 되는데 한번 쓰는 건 얼마 안 되고 밑에 거는 아시다시피 많이 써요. 이거 하나 사면 오래 써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든가 한배달하시든가 패드로 뭐고 뭐는 뭐라고 해? 아 이게 패드인데 기계용 패드는 90%이 쌓여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 뜬판용 패드는 이게 쌓여 있지 않고 이대로 포장 그냥 이대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크다고요. 길이가. 그게 100개 아니 한 네, 이렇게 된 게 100개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매번 쓰고 버린다 그랬잖아. 밑에 있는 것만 버리고 이게 두 개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해야 되면 얘랑 두 개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올려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계속 쓰는 거예요, 얘는. 얘 다 타면 털어서 얘 또 쓰고 하는데,
얘는 툭 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건데 두 개가 네, 같은 다. 건데, 같은 건데 밑에 있는 거는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죠. 같은 뜸판인데. 네, 똑같은데 얘는 온도 조절용으로 써야 되고 얘는 찜질, 우리가 패드 찜질에서 찜질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거 내가 그건 뜸판이 아니지 않나? 뭐가요? 밑에 그 저 거즈로 짠 거. 아, 이 똑같은 거,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 똑같은데 보시면 차이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손만을 올리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쌓아서 쓰면 밑에 판이 되는 거고 거즈만 3대 예. 왜 거즈를 했냐? 한 번 뜨면 말 거면 거즈 없어도 되는데 여러 번 뜰 것 같으면 얘가 솔 들러붙어요 얘가 솜이 거즈를 쌓아야만이 안 들러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즈를 쌓은 거예요. 왜냐면 하다 보면 솜이 들러붙으니까 그만큼 솜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효소가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효소가 이렇게 여기 효소가 있는데 얘는 계속 써도 돼요. 왜 이게 또나 알 것만 아 이것도 뜸판으로 한다고요? 예,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0장 포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뜸판을 포장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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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얘는 계속 쓰는 거고 얘는 한번 쓰고 버려요. 보세요. 자 이렇게 또 한번 떴어요. 떴죠? 얘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얘를 갖다 여기다 또 온전하고 또 뜨죠. 또 버리죠. 또 온전하고 얘는 다섯 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얘는 한 번씩만 끄고 버리지만 그다음에 나중에 얘가 푹 젖어버려요. 아시겠지만, 그죠? 푹 젖어버리니까 다음에 쓰고 싶은 거 못 써요. 이거는. 얘는 안 젖어요. 얘, 위에 거는 얘는. 그거는 여러 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 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처럼 이렇게 막 다 타가지고 없어지지 않나? 얘는 계속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얘 하나만, 한 장씩만 소비되는 거예요. 얘 한 장만. 내가 만약에, 내가 뜸판을 내가 열 군데를 떠야 된다. 열 군데를 떠야 된다. 그럼 만약에 100개 중에서 자, 90개는 계속 쓰는, 90일 쓸 수 있는 거예요. 10개는 그냥 계속 쓰고. 그럼 90개는 뭐예요? 90일 동안, 하나씩 쓰면 90일, 90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90일 동안 쓰는 거예요. 그죠? 얘만 계속 쓴다 그러면, 내가 10판을 쓴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있으니까. 온도 조절, 수판, 요, 얘. 내가 뭐 10판만, 10개만 쓴다. 난 큰 데가 10자리다. 그러면 얘가 10개만 필요하잖아. 10개만. 밑에 판은 이제 90개 중에서 하나씩 소비되는 거 이렇게 탑에 하나씩. 네. 얼마 안. 이거 하나 이거 3번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건 얇고 이건.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물 있죠. 아니요 물이 마르면서 좀 두꺼워지고 모여진 게 있어요. 그다음에 허옇허옇 거는 공기 노출 된 데는 무조건 돼요. 검해요. 공기 노출 안 되는 건 허옇고.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100장 해가지고 포장해서 이것도 팔아요? 얼마에? 예. 아까 그 100개. 예, 100개. 그게 이제 소비자가가 4만원이에요. 100개에? 예. 100장? 이거 엄청 써요. 하나에서 400골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초기에는 좀 많이 쓰겠죠. 왜냐면 태워버리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봤자 얘는 큰 돈 저게 안 돼요.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럼 요 다음에 오실 거예요? 뭐 수료증 해서 그때 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당장 좀 신청해야 되겠네. 그래서 형 잡아올 때 제가 가져올게요. 아, 그리고 고관계는 이제 나중에 네, 이 사업권은 네, 우리 본부장이 좀 얘기할 거예요. 이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거는 민본부장에서 제가 이름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유통하고 판매는 다 이쪽이고 네. 저는 뭐냐?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랑 교육하고 생산하는 거 네, 생산하는 기계 만드는 거 두 가지고 모든 이제 구매 이런 건 다 민부분장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쓴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게 썼는데 우리 한 번 쓰기 때문에 이거 젖질 않았잖아요. 네. 내가 나한테 쓴 거잖아, 내 몸에. 그냥 쓰시라는 거. 썼는지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린다. 한번 쓰고 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네? 하루 이렇게 떠다보면, 네. 여러 번 떠다보면 이제 젖으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놔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새 거라고? 어, 이거 다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아니 이것도 새 거예요? 어, 다 새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누런 데 왜 새 거예요? 이게 회수도가 있어서 누런 거예요? 뽑아다니면서. 아, 뜬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시가 나요 이렇게. 뜬 자리는 이렇게 표시가 나요 다. 맞아, 누림판 이거 어떻게 있어요 이게. 이게 내가 옛날에 뜬 거 내가. 이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니요, 말고. 조그만 거는 이쪽에 보세요 여기. 요거 하면 되겠네. 이런 건 이런 건 안 써. 저기 있는 거 같은 거죠? 예. 네. 이건 그냥 뭐 쓴 거 쓴 거. 예. 쓴 거로 봐야 돼. 표시가 나요.
타거나 누이거나 이런 티가 나고 이건 새 거예요. 애는 집에 가서 뜨고 애는 내가 뜨고 있잖아. 아 그럼 경추 던져. 경추 던져. 내가 떠들게. 이걸 떠들게. 아니 여기서 난다는데 여기 여자가 이거 어디가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거 이게 3번 뭐 4번 5번 그러잖아요. 펴라고 주세요. 내가 이거 그러면 여기 그래요. 여기가 그런 게 아니라 아 엉치 자꾸 써는 엉치가 이건 근데 허리 안 좋으시죠? 주세요.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요. 원래 손이 제일 높아요. 이걸로 하라고 옷 벗으시고